자, 이 관련된 그 내용들, 지금 재건축 상가에 대한 투자 관련된 질문 또 사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연 주신 분의 내용들 저희 이슈하고 좀 부합하는 게 있어서 요 내용들 한번 끄집어 봤습니다. 자, 그 아시아 선수촌의 재건축 상가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매수는 이 아파트 매수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좀 부족하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현재 안전진단을 막 통과를 했다라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에서는 좀 초기 단계인 거예요. 재건축 상가에 대한 그 매수 타이밍, 뭐 이게 좋을 거냐 안 좋을 거냐 그 얘기를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아시아 선수촌이라는 곳 자체가 뭐 잠실에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송파권역에 대한 뭐 주택 가격에 분위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강남 3구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이고, 또 아파트에 대한 그 매수금, 이 투자 금액이 부족하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 이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쉽지 않다. 그래서 일반적인 투자로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하신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안전진단에 대한 그 분위기 요즘에 좀 바뀌긴 해도 그래도 안전진단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거든요. 이 넘어야 되는 그 과정이 고달프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 자금 여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가 재건축에 통과 그좀 투자를 하신 거고 이 기간이 좀 길어진다에 대한 그 생각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매수 타이밍으로 적절할지, 과연 이 아시아 선수촌의 재건축 상가 매수에 대한 생각이 올바른 생각인지 이 내용을 좀 긴밀하게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봤을 때는 이 아시아 선수촌의 재건축 상가 투자 뭐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가를 매수하는 타이밍으로 적절한지 뭐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 송파구에 올림픽 3대장 있잖아요. 그래서 올림픽 패밀리, 올림픽 선수촌, 아시아 선수촌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상가 문의를 좀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가 뭐 지금 대규모 단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규모도 거의 만 세대가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가 같은 것들도 꽤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들은 거의 88년도 뭐 86년도 이때 지어진 아파트들이어서 용적률도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사업 수익성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가 재건축 상가에 투자를 하시면 아파트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은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올림픽 선수촌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지금 용적률이 137%예요. 그래서 굉장히 낮죠. 그리고 이제 그총 세대 수는 5,540가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막 안전진단 통과한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상가가 또 중간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상가가 좀 분쟁이 많다라고 하면은 빼고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 부지를 재척해서 정비구역 자체를 지정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상가가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면은 사실 그 상가를 재척시킴으로 인해서 이게 지을 수 있는 아파트 세대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사업 수익성이 좀 나빠진다거나 그리고 또그 구역 모양 자체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자체가 좀잘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빼고 가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강남의 일부 재건축 단지들, 뭐 예를 들어 청담 3익이라던가 뭐 이런 곳들은 떼고 갔죠. 결국에 이제 분쟁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이렇게 사업 그 중간에 이제 상가가 있다라고 하면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시아 선수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상가 투자를 하면은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입지가 좀 훌륭한 곳들, 그리고 사업 수익성이 좋은 곳들은 좀그 상가 조합원들의 협조를 이끌어내서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무래도 사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단지로 보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향후에 또 이제 그이 올림픽 3대장이 다 완성이 되면은 또 이제 상당히 대규모의 이제 단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보이기는 하는데, 다만 여기는 지금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막다 안전진단 통과한 곳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재건축을 할수 있는 단지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정비계획 수립해서 정비구역 지정까지는 한 2년에서 3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고 조합 설립이 되고 하면 앞으로 한 15년 있어야 입주하는 단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조합 설립
하는 시점에서 이제 상가 조합원과 아파트 조합원 네. 간의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으로서는 이게 상가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지 또 어떤 조건으로 이제 상가가 재건축이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시세를 보니까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평당 시세를 보면 다 다르겠지만 층이나 뭐 네.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지금 뭐 그 몇 억씩 가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이거를 투자했을 때 사실 좀 위험성이 높은 단계이기 때문에 가격을 좀 잘 비교를 해보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자, 뭐 아까 그 3대 장이라고 설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좀 뭐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올림픽 회밀이라는 곳, 이 아파트 같은 경우의 위치가 현재 요 정도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죠. 바로 위쪽이 가락 1동이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면 헬리오 시티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한 84제곱미터가 약 한 16억 이상 정도 되는 그 매물과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송파권역에서는 좀 하단 쪽에 위치를 한 곳이 올림픽 회밀이 타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 선수촌 같은 경우는 좀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위치한 곳을 조금 보게 된다라면은 요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삼성동과 청담동이 좌측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잠실 종합운동장을 비롯해서 이 지역 자체가 향후에 국제 교류 복합지구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뭐 서울의 큰 먹거리 그리고 업무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높은 시세를 형성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 선수촌에 대한 곳이 상당히 좋은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림픽 선수 기자촌 이 지역도 한번 보시게 된다라면은 요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화면에 보시면 올림픽 선수 기자촌. 그래서 우리가 녹지에 대한 공원 이런 것들 잘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주택으로 개발을 하게 된다라면 녹지를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좌측으로 보는 아시아 선수촌이 갖고 있는 이 업무 시설 그리고 올림픽 선수 기자촌이 갖고 있는 이런 녹지의 부분. 그다음 올림픽 회밀리 타운이 갖고 있는 뭐 헬리오 시티의 그 시세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 보셔서 본인의 그 내 집 마련 또는 투자 그리고 뭐 상가 재건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슈들 이런 부분들 잘 판단을 하시고 금액에 적정한 금액들이 있다라고 보시면은 투자를 임하셔도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볼 때는 이 상가 투자 이런 트렌드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또는 어느 시점이 된다라면은 좀 주춤할 수 있을지 뭐 이런 내용들 좀 전망을 좀 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신도시 상가를 뭐 분양을 받거나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지 않죠. 왜냐하면 상권이 형성되기 이전이고 굉장히 네. 분양가가 비싼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재건축 상가는 투자를 잘만 하시면은 사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어요. 네. 나중에 이제 시세 차익도 충분히 누리면서 또 이제 상가라는 거는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좀 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재건축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뭐 새 상가에 비해서 뭐 상권 좀 안 좋거나 이런 경우들이 꽤 있어서 네, 그렇게 이제 그 임대료가 높게 형성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매월 나오는 돈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상가는 좋은 점이 아파트 그러니까 그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적인 측면에서 다주택자분들이 또 이제 투자하기 좋은 상품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셔서 좀 신중하게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재건축 상가가 충분히 이제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요. 네, 재건축 상가 투자 뭐 좋은 의견들 주셨습니다. 다만 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할 때 유의점들 잘 참고를 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이슈 재건축 상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집이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